자, 챕터 2 일반 동사 시험을 쳤는데, 이번엔 좀잘 치려나 싶었는데,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이 틀렸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걸로 배우면서 다음엔 안 틀려요. 다음엔 안 틀리겠다. 예, 알맞은 거 고르고 해석해 주세요. She works up late. He wakes up late. She wakes up late. 뜻은 그는 깼다 늦게 일어났다. 깼다. 언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일이에요? 아, 그는 늦게 늦게 일어났다. 깼다. 이러면 이 과거 일입니까? 이거 무슨 시제예요? 현재. 그러면 늦게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현재 시제랑 어울리는 해석일 것 같아요. 아니요. 늦게 일어났다 이러면 여기 느낌 아닙니까? 여기. 그렇죠. 그는 늦게 일어난다. 난다. 그는 늦게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지 이 느낌이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다시 더즈요. 왜 하다시 더즈입니까? 히라서. 3인칭 단수 네. 주격 인칭 대명사 he, she, is, she 주어일 때는 to가 아닌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좀 봐야 된다. 계속해서 2번 She and I like comics. 무슨 그녀랑 나는 코미디를 좋아한다. 코믹스가 코미디래요? 아, 만화를 좋아한다. 만화들을 좋아한다. 헤이. 누가 그녀와 내가 다 좋아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아왜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왜 하다시 둡니까? 주격이 대이어서. 아 이게 대입니까? 한번 밀어봤자. 주격이 위에요. 그녀와 내가 만화를 좋아하면 우리가 만화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한번 길어봤자 she and I는 한번 길어봤자 뭐? 위. 만약에 그녀와 너는 만화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그녀와 너는 만화를 좋아한다. 대요. 그녀와 너는 만화를 좋아한다고요. She she and and you like comics. comics. 그러면 she and you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대. 대예요? 그녀와 너는 그들입니까? 너희들, you, 그래서 she and you는 안만 길어봤자 뭐? you라고요. 뭔 데이야 데이는. 그녀와 그는 만화를 좋아한다. she and he likes comics.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더 줍니까 이번엔? 그녀랑 그라서. 그래요. 그녀와 그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아, 돼요. 그녀와 그가 좋아하면 그들이 만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likes입니까? 아니요. She and he like comics지 이놈아. 아니 또뭐 모르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를 헤매고 계세요. 네? 그다음 계속해서 3번. They stop at the red line. 헤이 뜻은 그들은 빨간불에 멈춘다. 헤이 누가 더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그다음에 계속해서 4번 더블은 플라워 아이 프라이 프라이 하이 인더 스카이. Butterflies high in the sky는 무슨 뜻이에요? 그 풍선이 하늘 높이 난다. 헤이 날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에이.
근데 여기에 이거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 날다란 뜻일 때 뭐가 들어있는 형태? 근데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I y를 i로 고치고 es 한다. 네 어떤 경우에 y로 끝나면 다 그런 거야? 아니요 어떤 경우에? 모음 앞에 모음이 앞에 l은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L은 자음이요. 영어의 모음은 몇 개만 외우면 됩니까? 아, 다, 에, 이, 이, 우, 오, 우, 우. 몇 개? 다섯 다섯 개. 개. 됐습니까? 네. 아, 에, 이, 오, 우, 에, 이, 아이, 오, 유. 이 다섯 개가 모음이고. 에는 여기 어디서 속하지 않으니까 자음이고요. 자음 뒤에 y가 있는 경우에는 y를 i로 고친다. 그럼 모음 뒤에 y가 오는 경우가 있나? 하다시 중에? Y로 끝나는 하다시인데 앞에 A, E, I, O, U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플레이. Play. 그렇지. 그러면 그는 논다. He plays.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5번. Students, write their names on the paper. Students write their names on the paper. 온더 페이퍼. 그 뜻은 학생들이 쓴다 그들의 이름들을 종이 위에.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디에 학생들이 자신의 아 그들의 그들의 이름을 이름을 쓰니? 종이 where do students write their names?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이 멀리 나니? 하늘 높이 나니? 하늘이 높이 나니? What does무엇이 하늘 높이 날아다니니? What flowers higher in the sky? 뭔 더즈는 뭔 더즈야? 뭐가 궁금한 거야 지금? 문장의 주어. 주어가 궁금하다고요. 네. 그러면 더즈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랬고요. 3인칭 단수 he, she, it야. 주어가 궁금할 때는 묻는 말이 뭔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오케이. 내가 듣고 싶어. 그들이 언제 멈추니? 영어 표현? When do they stop? When do they stop? 다음에 데이란 대답 듣고 싶네요. 누가 빨간불에 멈추니? 멈추니? Who stop at the red light? 알겠다며. 알겠다며. 누가 빨간불에 멈춥니까? 그들 아니 누가 빨간불에 멈춥니까? Who stop at the red line? 이게 스탑으로 보이냐? Stop지. Who stops Who stop at the red line? at the red line? 내가 방금 얘기했죠. 주어가 궁금할 때 주어는 뭐 취급한다고? 단수. 단수 취급한다고 질문에서는 does 네. 들어가 있는 거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what lies in the high in the sky였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stops at the red light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그녀 너는 좋아하니? 오케이. 와 두. You, I, what do she and you like? What do she and you like? What What do do she and you like?
What do she and you like?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로 쓰래요. 쓰고 네. 해서 they have I sell hot dog in the park. 네. 그건 해석해요? 아니 쭉 다 하고 나서 해석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은 것도 하고요. 이 대답 듣고 싶은 거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번 Jennifer has breakfast at Mike plays soccer with his friend. 예.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계속해서 The man The man which is spelling T-C-H-E-S Watches The man watches Movies At the theater. Okay. 그래서 watches movies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네. Okay. 5번. My sister washes. She's the dishes after dinner. 네, okay. My sister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자, they sell hot dogs in the park의 뜻은 뭐고? 그들 샀다 도구를 그 공원에 공원에서 아 셀의 뜻이 뭐예요? 아 팔다 공원에서 핫도그를 뭐 샀다고요? 아니요 공원에서 핫도그를 그들이 판대요 이 친구야 네 똥강아지야 오케이 자 그래서 in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어디서 그들이 핫도그를 파니 이거 표현 where do they sell hot dogs hey where do they sell hot dogs hot dogs where do they sell hot dogs where do they sell hot dogs okay 묻고 답하기 where do they sell hot dogs They sell hot dog in the park. Hey, Jennifer has breakfast at 8. Good. Jennifer는 저녁 아니 점 아니 아침을 8시에 먹는다. At 8 이런 대답 듣고 싶어요? 언제 제니퍼가 아침 먹니? 제니퍼 언제 아침 먹어? 영어 표현 When the Jennifer have breakfast. Hey, when the Jennifer have breakfast? When the Jennifer have breakfast? 근데 when 말고 몇 시에 먹는지 궁금하면 이거 대신 What time? Does Jennifer have breakfast?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ike plays soccer with his friends 뜻은? 마이크는 축구를 한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오케이 his friend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누구랑 마이크는 축구를 하니 영어 표현? Who does Mike play soccer with.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o does Mike play soccer with? Who does Mike play soccer with? 했더니 Mike plays soccer with his friend. 오케이 얘는 do가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have에 does가 들어가면 has가 되고 play는 y로 끝났지만 모음 y니까 그냥 s만 하면 되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4번 The man watches movies at the theater 의 뜻은?
그 남자는 영화를 본다 극장에서. 오케이. 그래서 watch his movie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영화 본다 watch his movies 무엇을 극장에서 그 무엇을 그 남자가 내가 뭐가 들어있는 게 궁금해요 지금 하다시 들어있는 게 궁금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남자 극장에서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네. 그 남자 극장에서 뭐해 영화 봐 watch his movies 해 네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does man with watch when watch at the theater? 뭐라고? What부터 다시 좀 얘기해. What does the man watch at the theater?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얘 뜻은 영화? 아니 뜻이 뭐냐고 what의 뜻이 무엇? 무엇? 무슨? 그럼 일본의 뜻은? 그 남자가 본다 아 본다예요 이게? 아니 보니? 그 이거는 지금 네가 쓴 건 그 남자가 극장에서 무엇을 보냐고 묻는 거잖아 네 나는 이게 궁금하다니까 영화 본다라는 대답이 내가 뭐 무비즈만 내가 대답으로 듣고 싶대? 무비즈만 대답으로 듣고 싶으면 영화!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그 남자가 보냐고 물어보면 되겠지 네 내가 무비즈만 궁금한데? 영화 본다라는 대답이 더 궁금하다니까? 응? 이 대답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 대답이 궁금하다고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라고 쓸래? 뭐하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또 가르쳐 줘야 돼. 또 가르쳐 줘야 돼. 또 가르쳐 줘야 된다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데 왜 도대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을 안 집어넣는데? 응? 내가 설명했어. 두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 어? 그리고 또 I play soccer after school. 나는 축구를 한다. 방과 후에. 그러면 이래야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너는 방과 후에 무엇을 플레이하니? 겠지? 네. 근데 난 이게 궁금하다고. 이게 축구한다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고.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는데? What?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는지 부터 하세요. 무엇을 너는 방과 후에 하니?
그래서 이거 영어 표현 어떻게 되는데? What do you do after school? 네가 전번에 어떻게 해갖고 나한테 한 소리 들었냐? 이래가지고 한 소리 들었다고. 어? 네가 한다. 네가 한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해? You do. 그럼 네가 하니는? Do you do? 두 유가 아니고 두 유 두 꼭 해야 된다고. 이게 두 속에 두가 들어있어서 두로 보인다고 했어. 두 개, 두 개 있다고. 두 개, 두가 똑같이 생긴 두 개가 있다고. 네가 한다라는 표현에서는. 네. 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속에 두가 하다시라서 숨어있는 두. 물어보고 싶으면 두 유 두 해야 된다고요. 그럼 네가 안 한다는 뭐야? 두 속에 두가 숨어 있다니까 이게 지금. 어? You don't가 아니라 그랬어. You don't do라고 해야지 네가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된다고요. 어? 하니 그래서 What time do you do your homework? 내가 표시한 영어로 읽어봐. You do. Do you do? 이거는 You don't do your homework at night.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가 한다는 표현 속에 두가 두 개 들어있다가 not을 놓고 싶어서 한 놈이 앞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한 녀석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남자가 극장에서 뭐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 남자 극장에서 뭐 해? 와. What does the man do at theater? At the theater. What does the man do? What does the man do? 뭐래? What does the man do? What does the man do? At the theater. At the theater.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sister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뜻은? 나의 여자 형제는 그 저녁 접시에 씻는다. After dinner가 뭐였지? After school이 뭐였어? 방과 후. 그럼 after dinner는 뭐였어? 점심 후. 뭐라고? 점심 후. After lunch야 이게? After lunch야 이게? 아니요. 점심 식사 후에게? 아니요.
After dinner가 뭐겠어? 저녁 후에. 저녁 식사 후에 나의 여자 형제가 설거지 한대요. 저녁 먹고 나서. 무슨 아침 점심 저녁 아니 모르고 있어 지금. 브렉퍼스트 하면 뭔지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한참 생각. 아까 전에 브렉퍼스트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어? 가만 보니까 브렉퍼스트, 런치, 디너를 지금 정확하게 아니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어? 자, 마이 시스터라 대답 듣고 싶어. 누가 설거지를 하니? 저녁 식사 후에 누가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 하는지 물어보세요. 이제 영어로. 에이, what is the dishes after dinner? Hey, my sister가 what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 who요? 저녁 먹고 누가 설거지 하는지 묻고 답해봅니다. Who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했더니 My sister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아직 똥강아지를 못 벗어났는데요. 계속해서 she. The concert starts at 8 아 이거 틀린 게 없어요. 그대로 읽게. 아 더 스탈 어 The concert starts at 8 PM. PM. 뜻은 아, 나 오래 걸린다 뭐 하나 하는데. 그 콘서트는 8시에 시작한다. 왜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또 콘서트가 2시여서.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묻고 답하기 할 거고요. 계속해서 2번 Andy tied his vest every time. Spelling. TRIES.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라서 Y를 I로 고쳐주고 ES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셨고요. 그쵸? 네. 3번 Mr. Brown. 어, Mr. Brown, go to work. Goes to work deep subway. 이거 알파벳 뭐야? B요. 그럼 이거 발음 뭐야? B요. By. 이름식이죠. Mr. Brown goes to work by subway. Mr. Brown goes to work by subway. 무슨? Mr. Brown 씨가 간다 지하철로. 얘는 아무 뜻이 없나봐요. 걸어간다 지하철. 아, 걸어갑니까? 걸어가요? 지하철 타고 가요? 걸어간다 지하철 타고 걸어가요? 아니요. 혹시 뭐 이게 뭐 그게 그겁니까? 어? Walk 걷다 work
일하다. 무슨 뜻이겠어요? 어, 브라운 씨는 지하철 타고 일한다. 지하철 타고 일한다. 아, 그럼 얘는 아무 뜻이 없나 봐요. 아니. 아, 일하러 간다. 지하철 타고. 그 해석이 그렇게 어려워요? goes to work의 뜻이? 일하러 가는 거겠지. 일하기 위하여 간대요. 일하기 위해서 간대. 네. 몇 가지 뜻이야 이거? 네 가지요. 뭐? 일하는 것, 일하기 위한, 일하기 위해, 일해서. 지금은? 일하기 위해, 위해. 일하기 위하여 간대요. 일하기 위해서 일하러 간대요.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Bruce and his sister swim very fast. 뜻은 Bruce와 그의 여동생은 매우 빠르게 수영한다.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좀 각각 궁금한 것들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at 8 PM. What time does the concert start? 무슨 뜻이야? 몇 시에 그 콘서트가 시작하니? 오케이,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는지 묻고 답하기. What does the concert start? 틀렸는데요, 다시. What time does the concert start? 했더니 콘서트 8시에 시작해. The concert start at 8. Start야? Start. Start 2. 예, 앤디란 대답 듣고 싶어. 앤, 누가 항상 최선을 다합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니. Who tries his best every time. 오케이, 누가 항상 최선을 다하니? 앤디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 묻고 답하기. Who tries his best every time? 했더니 앤디 tries his best. Every time. Who tries his best every time? Who tries best every time? Andy tries his best every time. Andy tries his best time. Every time. 너 그동안 스피킹 얼마나 안 했는지, 어? 티가 너무 납니다. 어? 스피킹 이제라도 좀 제발 좀 해. 에이. 그다음 계속해서 Mr. Brown goes to work by subway에서 by subw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아, 내가 subway만 궁금하대요. by subway가 무슨 뜻인데? 지하철 타다. 아, 그럼 하다신가 봐요 이거? 지하철 타답니까 이거? 탄. Mr. Brown goes to work by subway가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었는데? 브라운 씨가 일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어, 그럼 그곳에는 아무 뜻도 없나 보네. 아니. 브라운 씨가 일하기 위해서 지하철 탔다란 뜻이라고 이 말이? 일하기 위해 지하철로 갔다. 지하철로 갔답니까? 지하철역으로 갔다. 지하철 역으로 갔다 입니까? 환장할 노릇이네. 어? Mr. Brown goes to work by subway가 무슨 뜻이라고? Mr. Brown 씨가 Mr. Brown 씨가 일하기 위해 일하러 갔다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고지 뭔 소리야 그래. 그럼 지하철 타고 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내가 이게 궁금하대. 어? 무엇이게? 바이 서브웨이 뜻이 뭐야? 지하철 타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언제 가니야? 어디 가니야? 무엇 가니야? 누구 가니야? 어떤 가니야? 어떻게 가니야? 왜 가니야? 어떻게? 그래! 방법이잖아, 방법! 네. 브라운 씨는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갑니까? 어? 일하러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면 되겠네. 네. 뭐라고 묻겠어? How does Mr. Brown go to work? 오케이. 그래서 브라운 씨의 출근 방법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Mr. Brown go to work? 네? 뭐라고? How does Mr. Brown go to work? 아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 아까 전에 How does Mr. Brown goes to work라고 하셨습니다.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Mr. Brown go to work? 했더니? Mr. Brown goes to work. Go야 또? Mr. Brown go to work야? Go to work. Goes. Goes to work by subway. 에이, Bruce and his sister랑 대답 듣고 싶어. 누가 빠르게 수영을 하니? 누가 엄청 빨리 수영하니? 영어 표현. Who seems very fas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seems very fast. 했더니? Bruce and his sisters seem very fast.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지 37분을 수업했는데 몇 문제 풀었냐 몰라. 어? 12문제 풀었다. 네? 좀 쉽게 해석 똑바로 하시고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